어깨의 관절과 자맥랑, 그리고 그 밑에 감싸고 있는 회전근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팔을 돌릴 때 견갑골과 상안골의 움직임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팔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과정에서 상안골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위와 견갑골의 끝단이, 즉 견봉이라는 부위가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평상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어깨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뼈가 좀 길어나 있다거나 팔을 들어올리다가 계속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근력이 떨어져서 상안골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회전근개가 지쳐 있게 되는 경우, 그때 충돌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근육이 좀 상한다거나 또 뼈가 좀 길어진다거나 반대로 그냥 건강할지라도 어깨의 힘줄이 지쳐 있을 때, 회전근개가 지쳐 있을 때 충돌증후군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